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게 한번 의상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5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32장 정도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5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렇게 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26장, 27장, 28장 이 세 장은 길게 걸쳐서 왜 두로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두로가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세 장에 걸쳐서 상당히 오랫동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그렇고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장을 저희 말씀드릴 때 두루의 멸망, 그것은 교만과 착각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27장에서는 두루라는 이 도시국가, 그것을 하나의 큰 배로 비유해서 두로 호의 침몰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큰 배, 마치 타이타닉과 같이 어느 누구도 침몰할 줄 몰랐던 강하고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이 배. 그래서 그 당시에 타이타닉이 건조되어졌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타이타닉같이 큰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만 빙초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고 말았죠. 두로 호도 그렇게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두로라는 나라, 이 도시국가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로라는 나라는 사실 도시국가, 조그만 한 도시로서 국가를 형성한 나라이지만은 적지만은 상당히 알차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유는 지중해 연안의 섬을 중심으로, 물론 지중해 바닷가의 육지에도 도시를 형성했지만은 그 육지로부터 한 7, 800m 떨어진 조그만 섬, 두로섬, 크지도 않습니다. 그 섬을 기지로 해가지고 해상기지로 삼아서 지중해 전체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와 이탈리아 반도와 모든 섬들 이 지역으로부터 이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나라가 바로 두로라는 도시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교만했습니다. 중동 지역, 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유럽,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에서 오는 진귀한 물건들은 다 두로로 몰려왔고, 또 모든 발달된 기술들도 다 두로로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석공들과 목공들을 고용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할 동안에 돌을 깎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뛰어난 석공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두로가 그 당시에 그만큼 발달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 그 부요함이 결국은 멸망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죠. 아름답다고 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부요함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로라는 나라가 멸망한 원인인데, 오늘 28장에 넘어가면 두로라는 한 도시국가, 한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망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 이유는 두로의 통치자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어떤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민족들의 국민성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서는 두로라는 나라, 그것을 배로, 큰 타이타닉과 같은 배로 비유해가지고 두로가 침몰했다고 하는데, 28장에 넘어가면 두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부분은, 자, 한번 28장을
단락 구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1절부터 19절까지가 두로 왕이, 통치자로서의 두로 왕이 받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두로에서 한 40km 북쪽에 있는 지중해 이난의 도시였던 시돈. 시돈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아합 왕의 아내, 누군가요? 이세벨.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죠. 자, 아무튼 이 시돈은 두로로부터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지역에 있던 하나의 도시 국가만큼은 안 돼도 강한 한 그 해상 무역을 하던 도시였는데, 이 시돈이 또 심판을 받는 것을 20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25절, 26절에서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지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심판, 두로 왕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시돈에 대한 심판,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28장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것도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단락 구분하고 이런 설교는 처음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명이 되어지느냐 아세요?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그 이해하는 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저의 설교는 재미있는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단락 구분해서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일에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 왕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고, 1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그 멸망의 원인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로 왕을 심지어 사탄 마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로 왕이 사탄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던 천사가 두로 왕이었다. 이렇게까지 들려질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였던 두로 왕이 어떻게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너무 부유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면,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네가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내가 신들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는도다. 네가 신인 제하에도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주제 파악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혜롭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25장에서 두루의 멸망 원인은 착각, 교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착각 속에 빠져서 행동하고 왕인 것처럼, 왕자인 것처럼, 공주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꼴불견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만. 왜?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가난하고, 모두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요함과 아름다움이 교만과 착각을 만들어내고, 교만과 착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28장의 제목을 누가 마귀의 사촌인가?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마귀의 사촌인가? 혹은 어떤 사람이 마귀의 친구인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두로 왕, 한 통치자로서
두루라는 나라, 도시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 불이기를 형성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절에 헤롯 왕이 자기가 왕 신인 것처럼 이렇게 그들먹거렸잖아요. 이 두루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이 자기의 왕복을 입고 나오니까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하고 외쳤던 거 기억하세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두루에는 이런 교만함의 영이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깨닫지 못할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가 세상에서 참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 이미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뭐 이런 왕들의 모사의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서 이 재상으로서 황제 옆에서 황제의 모든 것을 봐주는 지혜로운 모사로서 다니엘이 소문났던 것 같습니다. 이 바로가 생각하기에, 죄송합니다. 이 두로 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다니엘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할 정도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네 자신을 신처럼 지혜롭게 생각하였으므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착각한 원인은 큰 타이타닉과 같은 배를 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누비면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귀한 물건을 가지고 교역을 해서 무역을 해서 너무너무 부유해지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지혜롭고 부유함이 교만으로 이끌어냈다.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겠다. 한 나라가 연합군을 끌고 온다. 바벨론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겠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교만을 심판하겠다.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죽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하나님께 의미 없는 자다. 가치 없는 자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교만하여서 착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둘의 왕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부유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섬 전체가 휘황찬란한, 어쩌면 뉴욕의 만하탄과 같은, 만하탄도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육지와 붙어 있으면서도 섬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와 같은 땅이 바로 이 두로였다는 거예요. 두로섬이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9절까지면 그 두로 왕이 왜 멸망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가장 완벽한 한 존재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루시엘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다는 거죠. 그게 타락했을 때 루시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루시퍼라는 존재, 그것은 바로 타락한 존재,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속여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혹은 용이라고, 옛뱀이라고도 하게 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셨던 옛뱀, 그것이 바로 마귀였고, 그것이 사단이었고, 예, 근데 그것이 바로 사실은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용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을 수가 없어 쫓겨나게 되어지고, 미가엘 천사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쫓겨나게 되어지고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루시엘 루시퍼라는 거예요. 왜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드렸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루시엘 루시퍼, 바로 타락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표현해? 12절에 너는 완전의 표본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다웠었다. 13절에 네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으면서 갖가지 보석으로 단장을 했었다. 14절에 내가 너를 택하여 지키는 그룹 천사로 세웠다. 천사였다는 거예요. 15절에 네가 창조되던 날부터 네 행위가 완벽하더니만 네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버렸다. 16장에 그러므로 지키는 너 그룹아 천사라는 거예요. 17절에 쫓겨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땅에 던져서 다른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비참한 존재가 되어졌다. 자, 이런 비유를 12절부터 17절까지 쭉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로 왕이 이렇게 이 루시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강했고 부유했고 모든 보석으로 치장할 정도로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시엘이 타락하여 넘어지고 말았다. 뭔 이야기를 합니까? 해석의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로 왕은 바로 이 사단이었다. 사단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자, 그것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성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이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어지고 결국 사탄 마귀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자인데, 그 자가 두로 왕 안에 들어가서 두로 왕에게 사단과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 왕을 딱 보니까 너 사단이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마귀의 친구인가? 두로 왕과 같은 사람이 마귀의 친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마귀의 사촌인가? 바로 두로 왕과 같이 교만한 사람. 아름답다고 마귀의 사촌이 아니고, 부자라고 마귀의 사촌이 아니고, 강하다고 마귀의 사촌이 아니고, 마음이 교만하여진 사람이 바로 루시엘이 루시퍼처럼 되어진 존재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사촌 되지 마십시오. 사단의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학력도 없을 때, 가진 것도 없을 때, 능력도 없을 때, 아름답지 못할 때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축복을 주시면요, 그냥 그들떠보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지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사촌은 되지 마세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시돈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하나의 도시국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로 바알 우상을 가져온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세벨 이야기를 했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자, 이 때문에 결국은 이세벨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교만한 우상 숭배자가 한 나라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23절에 보니까 전염병과 칼로 죽게 만든다. 전쟁을 인해서 성을 에워싸니까 그 성 안에서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돌고 이러다가 결국 다 죽고 만다는 거죠. 그런 심판을 시돈에게 주겠다.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던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 시돈 출신이라는 거죠.
우상숭배를 북이스라엘이 가져와서 가시가 되어서 결국 넘어지고 멸망당하게 했던 원인, 나는 심판하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나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온 땅에서 다시 귀환시키겠다. 그러나 그들을 정결케 해서 귀환시키겠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겠다. 26절에서는 땅을 회복시켜주겠다. 이스라엘의 땅을 황무지가 되어졌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살게 하고 포도원을 가꾸게 하고, 지금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포도주가 아주 높은 질의 아주 좋은 이런 퀄리티의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데,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남쪽 네겝 사막 땅에서 개간을 해서 엄청난 맛있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그 평지에서 또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맛있는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 성경의 예언에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5절의 말씀 그대로 돌아와 살고 있고, 26절의 말씀 그대로 정착촌을 짓고 집을 지어서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포도원을 가꾸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은 두로 왕이라는 한 통치자에 대한 예언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시돈도 역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두로 왕이 받은 심판을, 사단의 친구가 받는, 마귀의 친척이 받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